일상의 팍팍함을 줄이고 오늘을 버티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16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예상했던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수한 경제학자들이 지적했던 가장 어려운 2분기가 지났지만 하반기에 빠른 반등에 대한 희망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일상의 팍팍함을 줄이고 오늘을 버티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은행권의 대출 만기 연장 등 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영업기반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행 등 정금융권의 협조 아래 중소기업 대출의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6조 8천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9월 말로 예정된 운영 기간 동안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혜택이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금융권 및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0년 직접 일자리 복지분야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합니다. 올해 정부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복지분야 직접 일자리로 총 85만 1천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75만 2천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자리에 복귀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비대면 위주의 업무 방식 전환 등을 통해서 직접 일자리 사업들을 빠르게 정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최근 농축산물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가격도 평년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가정 내 농축산물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 대응 추진 현황 및 홍보입니다. 금융은 경제의 혈관이라는 인식하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소상공인, 중소, 중견기업 지원 목표 금액 68조 원 중에 3분의 2 수준인 44조 원이 공급되는 등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는 모습입니다. 3차 추경의 확정 후에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한 취약업종, 위기기업 등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구조를 받치는 돌인 키스톤 하나를 빼면 아치구조 전체가 무너집니다.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서민 생활을 떠받치는 중요한 키스톤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활의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